자, 듀얼 폴링 머신에서 케이블 프레스 동작을 할 때 어깨 통증이 오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립. 이 그립 바의 중앙 지점에 손이 눌림이 시작이 됐을 때 정확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손바닥 전환 라인의 뼈, 요골과 척골 라인에서 고정이 되려면 척골. 척골을 타고 들어갔을 때 아랫가슴 쪽으로 중하부 쪽 라인에 전달이 되고, 요골 라인에 만약에 이쪽으로 그립을 잡았을 때는 위쪽 라인 요골을 타고 올라가서 어깨 개입을 좀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립은 이 척골 라인, 그리고 손목의 먼 곳에 그립이 닿게 되면 손목을 쓸 확률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손목과 가까운 라인에 손을 눌러준다고 생각하는 그립 시작점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시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운동을 시작할 때, 자, 어깨 통증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일단 이 팔꿈치 라인이 이 케이블 방향을 하고 있지 않고 몸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이 팔꿈치 라인이 케이블을 향해서 그대로 이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몸에 붙여서 내렸을 때, 이 어깨 라인이 밑에서 들어가면서 특히 뒤로 빠질 때, 그때 손이 밑으로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어깨를 통증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세팅을 할 때, 손과 팔꿈치 수직 저항을 만들어서 각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내 몸을 끼워넣고 어깨가 뒤로 빠져 있는지 확인을 한 상태로 팔꿈치를 케이블 방향 향해 주시면 어깨가 열린 상태에서 팔꿈치가 그대로 수직으로 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팔꿈치를 그대로 무게를 밀어서 수축을 이뤄내고 다시 이완시킬 때 처음 자세로 돌아오는 형태일 때 어깨가 제껴짐으로써 어깨가 맞지 않고 가슴으로 스미는 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팅할 때 그립, 이바 중앙에 손목, 손바닥 아래쪽을 좀 대주시고, 손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손을 당기고, 손이 당겨옴으로써 팔꿈치가 옆으로 벌어진 걸 유도하고 몸으로 담아서 내려오는 세팅이 필요하고요. 내릴 때 특히 실수 많이 하는 게 힘을 쓸때 팔꿈치 이렇게 벌리는 걸 유지를 못하고 이 공간, 이 팔과 팔 사이 공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팔이 모여들면서 쪼여지는 느낌으로 가게 됐을 때 정확하게 처음에 가슴에 담겨있던 지렛대 힘이 유지되지 못하고 어깨로 빠질 수 있고요. 이완시킬 때 다시 어깨가 튀어나온 상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세팅을 가슴을 좀 열어놓은 상태, 그리고 어깨가 말리는 거기에 제껴놓은 상태에서 세팅을 해주시고, 힘을 누르면서 공간이 빨리 모이지 않게 직선으로 누르면서 펴지면서 자연스럽게 팔 전체가 보이는 느낌. 다시 이완시킬 때 주의할 점, 손이 먼저 벌어지면 또 팔에 힘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어깨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팔꿈치부터 옆을 꺾으면서 이완을 유도해서 손이 따라간다는 느낌. 이때도 손은 벌어지지 않게. 당연히 손을 벌려서 하는 이런 형태의 플라이 형식이 있지만 이건 이제 겉근육을 잡을 때고, 지금 제가 지도해 드리는 건 깊이 스트레칭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깊이 박혀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이렇게 팔로 모을 수도 있지만 저는 팔꿈치를 유도해서 가슴 깊이까지 어깨를 뒤로 빼는 스트레칭을 완전히 유도했을 때 오히려 어깨 쓰임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깨를 뒤로 빼지 못하고 팔만 갔을 때는 어깨에 더 많은 개입이 생길 수 있겠죠. 얘도 다시 손 그립, 발 각, 몸 각입니다. 그래서 하부를 주겠다고 팔꿈치를 내려서 이런 식으로 하부를 짜는 게 아니라 팔의 넓이는 그대로 두고 몸의 각도를 수정해서 가는 타겟을 바꿔주는 방식을 선행해야지, 팔의 움직임으로 뭔가 타겟을 변하는 게 아니라 팔은 항상 동일하게 각을 유지해 주시고 몸의 각도에 의해서 타겟을 변화시켜주는 식으로 했을 때 팔의 움직임은 동일하게 나오고 내가 주고자 하는 타겟만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때 어깨가 안 나가려고 했을 필요는 없이 밀 때는 어깨 나갔지만 다시 빠졌을 때 어깨가 다시 잘 빠져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